하와이 휴즈입니다. 자, 오늘은 마인크래프트 시간 또 찾아왔습니다. 자, 지난 시간 같은 경우에 네더 요새 딱 습격해가지고 한 바퀴 삥 둘러보고 여러가지 대박 아이템들을 획득을 해왔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남겨주신 베스트 댓글 한번 보면요, 이제 주민들도 집에 끌고 오시면 좋습니다. 주민에 대해서 상당히 상세하게, 예, 진짜 도움이 될 만한 꿀팁으로다가 정리를 해주셨네요. 아, 이제 진짜 슬슬 주민들도 좀 데려와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저번 시간에 약간 맛을 보여드렸던 3층이 드디어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 최초 공개합니다. 빠라바라뽀. 오! 자, 저번 시간에는 한 면만 만들었지만 이렇게 이제 양 사이드 싹 다 둘렀습니다. 오케이. 야, 멋져. 자, 지금 3층 바로 한번 올라가 보면요. 따단 따단. 와우. 자, 이렇게 이쁘게 좀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런데 좀 한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제가 이거 유리판으로 만들었잖아요. 문제는 이 유리판이 아이템이 안 붙더라고요. 나 이게 만들고 나서 알았네. 그냥 생유리로 이거 덮어야 될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계단 만들면서 공간을 싹 잡아먹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사다리로 했던 건데, 아예 이건 조금 고려를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저번에 우리 휴라리를 위한 다이아몬드 마일 갑옷을 획득했었습니다. 바로 한번 입혀주러 갑시다. 휴라리, 너를 위한 선물이다. 이제 진정한 명마로 탄생할 때가 왔어. 어때? 이거 봐, 멋있지? 갖고 싶지? 당장 끼고 싶지? 철마 갑옷 뺏기고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갑옷을 입히면 우와! 오졌다. 야, 그지? 이게 세트지. 더 히어로 휴지에게 어울릴만한, 네, 명마의 탄생입니다, 여러분. 어우, 훌륭해. 너무 훌륭해. 그래요, 이게 참 멋이지. 어때 휴라리, 좀 맘에 드니? 네. 이 아쿠아리움으로 없앴으니까 1층부터 해가지고 공간을 좀 채워야 될 것 같아요. 너무 횡해. 2층 같은 경우에는 저만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1층에는 밥 같은 것도 딱 먹고 가볍게 좀 요리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주방 스멜 나게 살짝 꾸며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주방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가 너무 탁 막혀 있어가지고 좀 그러니까 여기다가 벽을 한번 내볼까? 이런 느낌으로 살짝 창문을 만들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이게 바깥을 보면서 이제 요리를 하는 거지. 하하. 야, 이거 느낌 괜찮은데? 그래요. 그 다음에 유리판을 여기다 딱 달아주면은 창문 느낌이 싹 날 것 같습니다. 달아주고. 와우. 오케이. 야, 이거 괜찮네. 아예 여기라서 창문으로 싹 뚫어버릴까? 또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두 칸 내고. 그 다음에 유리판 하나씩 달아주면은 오케이. 오, 나이스. 창문도 있고 느낌 좋네. 오케이. 야, 1층도 이렇게 뚫어놓으니까 답답한 느낌이 좀 사라졌네. 주방 느낌을 좀 내려면 위에도 살짝 좀 꾸며줘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거 추천해 주셨거든요. 후면기라는 걸 만들면은 그 고기를 좀 빨리 구울 수 있대요. 그래서 약간 오븐 느낌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고. 화로를 이제 후면기로 바꿔주면은 완성 각이거든요. 나이스! 오케이. 이거를 이쪽에다가 이제 두면은. 야! 나이스! 좋아. 이거를 여기다 깔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느낌은 또? 오, 맨들맨들하니 약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여기다 껍질목에 참나무 발라주고. 제가 이런 건축 같은 거 진짜 못하거든요. 이거 건축도 뭐 따로 배워야 될 판이야, 거의. 그리고 식탁은요, 석영 있잖아요, 제가 많이 좀 캐왔는데 석영 블럭을 만들 수가 있던데 그거를 좀 만들어서 식탁으로 쓰자고요. 석영 블럭 이거는 좀 하얘가지고 괜찮을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열 개만 만듭시다. 석영 블럭을 여기다가 이제 식탁을 쓰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오, 괜찮은데? 식탁 각이다. 여기다 이제 식탁으로 쓰고 의자 하나 싹 두면은 완벽한 식탁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깔아두면은 약간 싱크대 느낌 나지 않아요? 탐지 레일 이것도 깔 수가 있나? 여기다 깔으면 뭐 약간 느낌 난다고 하는데. 오 그렇지. 이러니까 약간 가스레인지 느낌 살짝 나네. 어 의자는 뭘로 둘까? 의자는 그 계단으로 할까? 이거 좀 떨어져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몰라 이렇게 놔. 그 다음에 여기다가도 하나 넣고. 하긴 기둥 설치하면 또 이쁠 것 같긴 한데? 오 약간 고급 식당 느낌 나? 어 괜찮은데? 깔끔한데? 그리고 여기다가도 하나 둘. 하하하하하. 오케이 오케이 식탁 완성. 굿. 일단 대충 요런 느낌으로 갑시다. 어, 나쁘진 않아요. 이제 딱 집에 들어오자마자 식탁이 예쁜 식탁이 저를 기다리고 있고 어 여기다가 간단한 음식 딱 해먹어가지고 염염염염 하는 거죠. 훈연기 한번 써보자. 감자 구워볼까? 오 감자 구워진다. 기대된다. 구운 감자 하나 딱 세팅해놓으면은 완전 식탁 느낌 아닙니까? 아, 한 사발이 하자고요. 염염염염염. 어 일단은 주방 대충 한번 느낌만 만들어봤는데 좀 추가할 만한 게 있을까요? 저는 지금 느낌 괜찮은 것 같은데 이 정도만 해도. 자 그렇다면 또 3층 비밀의 도서관에서 오늘의 운세 또 체크해봅시다. 주민도 여기 데리고 와가지고 사서로 쓰면은 진짜 도서관 컨셉 싹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행운 곡괭이 얻을 수 있을지 한번 봅시다. 나와라 행운 곡괭이. 자 Nope Nope Nope. 만 진짜 겁나게 나오네. 효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4짜리잖아요 이거 4 곡괭이를 합치면 5로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당장은 제가 행운이 더 급해가지고 고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제발 행운 좀 나와라 행운. 자! 아 섬섬 말고. 와 행운 이렇게 안 나오는 거였어? 세뇌 같은 경우에 한 번도 안 써봐가지고 세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세뇌 일로 와. 자 드디어 세뇌도 만들었네요. 이거 그거잖아요. 장전에서 땡기면 그대로 맞추면은 오 뭐야 팔 부러졌어? 한 방이네. 장전하시고 아 이거는 장전한 상태로 이렇게 계속 들고 있을 수가 있구나. 쏘세요. 세다 세. 팔이나 이런 것도 인챈트를 좀 해줘야겠어. 자 그래서 오늘 해볼 가장 중요한 일은 말이죠 저번 시간에 제가 이 영혼모래라는 걸 획득을 했었잖아요. 댓글을 보니까 뭐였죠? 그 제가 잡았던 검들고 있는 스켈레톤 위더 스켈레톤이었나? 개를 잡고 얻은 위더 스켈레톤 해골을 사용해서 조합을 하면은 위더라는 몬스터를 소환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아, 근데 말이죠 그 위더 머리라는 게 획득할 확률이 2%밖에 안 된대요. 그 제가 저번 시간에 한 3마리밖에 못 봤거든요. 그 어느 세월에 얻겠습니까? 아, 그래서 저에게는 크리에이티브 모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께 네 위도 한번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어떤 느낌일지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거 철골렘 소환하는 거 마냥 그 영혼모래를 활용을 해서 만들면 된다고 했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였나? 자 여기 요거에다가 하나 둘 세 개 네 그렇게 만들면 되거든요. 야 그러면은 이거 딱 보니까 되게 보스급 몬스터인 것 같은데 철골렘 있잖아요. 철골렘도 우리 집 막 지켜주는 엄청난 수호자였는데 이거 저거 거의 뭐 끝판왕급 수호자 아닐까요? 한번 만들어 봅시다. 아우 기대된다. 자 먼저 여기다가 하나 깔아주고 오 뭐지? 좋았어. 하나 더. 이제 이거 하나만 더 달면 위더를 소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더의 얼굴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이거 뭐랄까 약간 악마 소환하는 느낌이네요. 어째 이 위더를 이용하여 이 마인크래프트 세계에서 짱 한번 먹어보도록 합시다. 나와라 나의 위더여 소환 두둥. 오케이 나왔구만. 좋아. 하하하하. 아! 뭐야! 와! 야, 저거 뭐야? 잠깐만. 이 자식아. 안 돼. 안 돼. 휴라리 꺼내지 마. 안 돼. 휴라리. 휴라리. 휴라리 나와. 휴라리. 아! 호호호호호. 아니 저거 뭡니까? 이거 집을 다 개박살낸다는 얘기가 없었잖아요. 어.
잠깐만 이거 쫓아가는 것도 왜 이렇게 빠르냐? 유라리아 달! 유라리아! 야! 아! 제가 아무래도 소환을 해서는 안 될 거를 소환한 것 같습니다 느낌이. 아 유라리아! 아 도망쳐! 이 짜지가! 짜지가! 우리 유라리 건들지 마! 진짜 악마였네요 악마. 아니 나 지금 화살이 몇 발 없는데? 기다려봐요. 일로 와봐 너 자식. 상전해가.. 잠깐만 너 뭐한 거야 방금. 너 이 자식 뭐했어 설마. 아 유라리 이 자식이. 일로 와. 우리 유라리까지 다 죽어서 어떡해요 여러분. 야 나 방패에서 어디다 놨냐. 아이 방패로 막아야 되는데. 일단 너 버텨봐. 이거 제가 재앙을 소환했네요. 난리났다 난리났어. 아오. 야 집으로 대피해. 어? 설마 여기까지 들어오냐 너? 야야야 유생아 난리났다 지금. 어떡하냐. 비상 잠깐만 우리 휴냥아 기다려 휴냥이도 대피시켜야 돼. 휴냥아 일어나 도망쳐! 어디 갔어 위더? 이 자식 어디 갔어? 아 잠깐 집도 초토화 됐는데? 아, 어떡합니까 여러분들. 저의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저 자식 3층에 있네! 야 너 내려와! 거긴 아니야! 아 이거 내가 어떻게 만든 건데? 일로와 이 자식 내려와! 해버리고 그리고 파이팅. 엄마 집도 개박살난다. 일로와. 내려와. 해보자 이거. 이렇게 된거 너 죽고 나 죽자. 아오 나 죽었어. 잠깐만 저 위더 제가 피가 차는데요? 아이고 화살로 잡아야 되네. 잠깐만 불러봐. 아우 진짜 좀 튼튼한 거 없나? 로아 위더 발사! 이 암마 잘 죽어라 임마 죽어. 오마이갓 따 어디까지 파고 내려와야 돼 이거. 잠깐만 이거 네더벽돌로 조금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거 좀 튼튼해 보이는데? 야 이거 튼튼하다 맞네. 이거 네더벽돌로 쌓아가지고 올라갑시다. 아야 그래 죽겠다 도망자. 와 이거 화룡들 못 잡네. 내도 벽돌로 버텨. 나 죽는다. 아 크리퍼까지 그냥 합세했어요. 아 이거 활이라도 많을 줄 잡겠는데. 화살이 몇 발이 없어요 이제. 아우 화살 다 썼다. 끝났다. 나는 망했다. 아우. 안돼! 아! 제발 때리지 마세요! 내가 잘못했다. 위더야 내가 잘못했다. 어디까지 파고 내려갈래? 아니 이거 위더는 위에 떠있는데 뭐 버그 때문에 사라졌나 보이지도 않고 집은 개 초토화 됐고 집 개박살 났고 이거 어떡합니까 저 이제. 이제 마크 완전히 접어야 되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어이없게 막을 내리다니.
응, 이럴 줄 알고 세이브 파일 만들어놨어. 윙. 도루마무 거래를 하러 왔다. 오, 뭐야? 방금 엄청 큰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맞습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휴지타운이었다고 합니다. 짝짝짝짝. 우리는 아무 일 없던 겁니다.